예, 저는 오늘 하나씩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거짓말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법무부에서 저의 의원실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강제 북송 직전인 11월 7일 정오에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 요청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법무부는 법리 검토 결과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상호 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 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 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그들을 강제 북송시켰습니다. 또 문재인 청와대는 강제 북송 뒤에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와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탈북자 북송 매뉴얼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법무부 측 인사는 불법 체포 감금제에 해당하고 고문 방지 협약 제3조에도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유관 부처들을 모아놓고 진행하던 결국은 강제 북송 매뉴얼 그런 작성 사업을 결국은 중지하고 흐지부지했다고 합니다. 물론 법무부는 당시 합동신문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북송과 관련해 주무부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령 해성의 주무부처의 의견도 듣지 않았고 그들의 박인대 의견도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은 법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의용 전 실장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두 번째, 정의용 전 실장은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추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14년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다른 탈북민을 납치해 북한 국가안전법에 넘기려고 한 혐의,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으로 기소된 탈북자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아갔습니다. 당시 관할 법원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 나상용입니다. 당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혀 모르는 북한에서 저지른 전혀 모르는 일이고 또 그런 일이 북한에서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강요에 못 이겨 이루어진 행위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그의 무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 선고가 있은 후 당시 법원 관계자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한 탈북자에 대한 처벌 여부 등으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판결이다 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 정 실장과 민주당은 어민들을 법원에 넘기더라도 이들이 배에 있는 혈흔을 다 지웠고 페인트 칠을 하는 등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으므로 무죄가 날 것이 명백했다. 그래서 지금 강제 북송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했느냐, 배에 여러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통일부 부대변인은 혈흔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서 그런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강제 북송했느냐라고 비난이 거세지자 흉악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드러난 데 의하면 당시 정부는 선박에 대한 혈흔 감식 등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오선을 소독한 검역관들도 혈흔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때 당시 흔적이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 흉악범이라고 법적으로 판단할 증거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그때는 이런 소리하고 지금은 또 저런 소리를 하면서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금 인사들이 내놓고 있는 이 논리가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는 것은 하나씩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